종합학교 수학교사인 김숙희 씨. 김숙희 씨는 지난 연말 우연히 왼쪽 겨드랑이 밑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고 샀으면 좋은데. 가슴에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고 통증 또한 없었다. 유방암 환자 60%가 이처럼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어깨가 평소에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주로 잘해요. 전에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 골프공만한 동그란 게 탁 잡히는 거예요. 골프공? 예.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거 뭐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 거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검사 결과 암이었고 같은 쪽 유방에선 직경 7mm의 또 다른 암이 발견됐다. 근데 다행히 그랬으니까 고기 부위도 내일 고기 지금 만져지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몸에 수술장에 들어가서 겨드랑이 임파선도 제거하지만 고기 나쁜 놈 그 부위도 같이 제거. 짝짝이는 뭐 짝짝이. 근데 워낙 거기는 작기 때문에 유방은 다 제거하는 건 아니고 그 부위하고 림파선은 제거. 세포 검사를 하니까 전이성 암이다. 애과부 림프절의 전이성 암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이병원으로 전원돼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니까 좌측 유방에 7mm짜리 무슨 혹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조직 검사를 최종적으로 한 결과상 거기에 암이 있고 암에서 이 겨드랑이 임파절 지금 한 3cm 이상 되는 임파절이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경우죠. 유방에 생긴 직경 7mm짜리 종양이 림프절로 전이돼 3cm가 넘는 종양이 생긴 드문 경우다. 돌리는 거 아니야. 헤몰리지가 있는 데가. 유방에 생긴 암과 겨드랑이에 전이된 암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상황. 이미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으므로 감시 림프절 생검법은 필요 없었다. 헤몰리지가 이쪽인데. 양정인 교수는 먼저 왼쪽 가슴을 열어서 종양을 제거했다. 이제는 림프절에 전이된 암을 제거할 순서. 겨드랑이를 열자 골프공만한 암덩어리가 보였다. 직경 3cm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cm가 넘었다. 이게 지금 맨 먼저 만져졌던 환자가 제일 먼저 만져서 거꾸로 지금 유방암이 진단이 된 그런 애과부 림프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또 림프절들이 이렇게 많이 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이 속에도 지금 림프절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지금 저 병리과 선생이 이쪽에 조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기암이 이쪽 경계 부위에 있다. 그래서 고기 부위를 조금 더 떼야 돼. 자, 앨리스. 검사 결과에 따라 양정희 교수는 경계 부위의 조직을 조금 더 제거했다. 병리과에서 추가로 떼어낸 조직에 암세포가 없음을 확인해야 수술이 끝난다. 선생님입니다. 예. 다시 보내주신 아픈 마음이 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완전히 끝났습니다. 유방암은 왜 생기는 것일까? 현재 유방암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다. 에스트로겐이 유방 세포에 그 분화 과정에 관여를 해서
그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즉 암세포로 변화하는데 그 분자 기전에 관여를 해서 그런 발암 현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 임신 경험이 없거나 초임이 늦은 여성,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 또 비만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검사를 같이 해보자. 이 정도 개념. 암에 대처하기 위해선 자가 검진을 습관화해야 한다. 매달 월경이 끝난 후 3일에서 5일 사이 샤워 중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가 검진은 본인의 유방에 대해 알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이기도 하다. 양쪽 유방이 똑같은 사람은 없지만 갑자기 한쪽 유방이 이렇게 커진 듯한 느낌이 온다거나 내지는 본인은 함몰 유두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두가 한쪽으로 들어가면서 함몰 유두처럼 변한다거나 내지는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것처럼 되면서 오렌지 껍질처럼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변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유방암의 특징 중에서 하나면 이런 식으로 암이 그거 실질 조직을 잡아주는 인대 부분을 갖다가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폭 파이는 보조개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없던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가 검진은 검지와 중지, 약지를 이용해 손끝으로 돌리면서 진행한다. 한 포인트마다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만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겨드랑이에서부터 만져 나가시는데 보시게 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 포인트에 하나, 둘, 셋 지그시 누르시면서요. 옆으로 이동하실 때도 하나, 둘, 셋 다시 옆으로 이동하시면서 하나, 둘, 셋 천천히 그러면서 이 밑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암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고